제62회 베니스 영화제가 이제 종반대에 치닫고 있습니다.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누가 또 어떤 영화가 상을 탈 것인가에 몰리고 있는데요. 이 친절한 금자 씨의 현지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수상 가능성을 점쳐보고 있는 이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 금자 씨의 밤 행사 다음 날 박찬욱 감독을 만나봤습니다. 여기 이탈리아 속담에 젖은 신부에게 행운이 있다라는 말이 있대요. 비 오는 날 결혼하면 그 부부에게 행운이 따른다라는 뜻이래요. 그래서 젖은 영화에 행운이 따른다라고 이렇게 바꿔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인터뷰하고 이러기에는 해가 쨍쨍 난 맑은 날보다는 그런 날이 더 좋아요. 여기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화를 공개하고 그들이 감격해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영화를 만들면서 수없이 많은 고생을 하고 뭐 고민도 하고 그러지만 또 하나의 보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나는 옛날에는 내가 그 나이 또래 때는 이런 기회도 없었고 엄두도 못 냈고 그리고 장편 영화를 발표했을 때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흥행도 안 됐고 심지어는 첫 작품을 만들어 놓고 나서는 정식으로 인터뷰라는 것을 한 번도 당해보지 못했어요. 인터뷰 요청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인터뷰를 많이 하면서 막 힘들기도 하지만 그때 생각하면 이게 진짜 호강이다라고 여기면서 참죠. 영화를 많이 만들고 싶어요. 그러려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될 테고, 최소한의 흥행도 유지를 해야 계속 또 기회가 오겠죠.